Bermuda Pictures. Bermuda Pictures. 안녕하세요. 버뮤다 피처스의 셀퍼입니다. 오늘 이제 디바이더라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해외 튜토리얼 강좌에도 이거 쓸 거예요. 네, 작품 한 가지 정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리 이걸 찍어 놓는 거예요. 그 잡다한 설명을 안 하기 위해서 제 해외 튜토리얼에서 메인 컨텐츠에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좀 비슷한 거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하고 제가 다운받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링크를 당연히 해드리고요. 자, 여기 BNS에 이분 건데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뭐 이렇게 있어요. 누르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영어를 쓰시면 돼요. 달러 돼 있죠? 공짜니까 영어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I want this. 나는 이걸 원한다고 클릭해 주시면 이제 이메일을 적으라고 하세요. 여기서. 그래서 이메일을 적어 주시고 메일에 가셔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C4D 들어가셔서 플러그인에다 그냥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죠? 네, 플러그인에 그냥 넣어 주면 되고 이제 C4D 가면 여기 플러그인 가면 여기 디바이더라는 게 생깁니다. 자, 여기서 설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플레인을 꺼내놓을 거예요. 플레인을 꺼내놓을 건데 자, 이렇게 꺼내놓고 이제 디바이더 넣어야 되겠죠? 디바이더 넣는데요. 자, 이게 뭐 메시지가 되게 뜹니다. Please use object with less than 50 polygons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의미가 뭐 그냥 폴리곤이 50개 이하인 오브젝트를 넣어라 그런 의미예요. 저는 지금 폴리곤이 몇 개냐면 세그멘트가 20에 20이니까 400개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적게 만들 건데 그 하나로 세그멘트 하나씩만 넣어도 이렇게 되고요. 지금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쓰는 방법은 빼야 돼요. 무조건 그 오브젝트를 먼저 뺀 다음에 여기서 수치를 다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넣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적용이 됩니다. 네, 크기도 마찬가지로 조절한 다음에 넣으셔야 돼요. 디바이더 안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부터 디바이더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설명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고리즘을 돼 있는데 제가 이거 뭔지 몰랐는데 아까 좀 잠깐 봤는데 이게 테일러랑 무슨 디미트리스라고 써져 있는데 이분들은 개발자분이세요. 네, 개발자분인데 그분들의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한 차이는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테일러라는 분 거를 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리테이션은 이제 여기 안에 생기는 그런 그 조각들 그걸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아니 높이면 숫자를 이런 식으로 높이면 늘어나죠. 줄이면 네, 줄어들고요. 슬라이더 X는 이제 이거를 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Y는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고 리맵핑 X와 리맵핑 Y는 슬라이더 X와 좀 비슷한데 조금 더 다이나믹한 모양으로 좀 자기는 애니메이션 주고 싶다 하시면 이거 커브 선으로 좀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베지어 모양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막 애니메이션을 또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고 Y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뭐 랜덤 시드는 이제 자기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노이즈 쪽인데 노이즈 어마운트는 이것도 뭐 움직이는 쪽이에요. 네, 움직임을 건드는 부분이고 이제 노이즈 룹 프로그레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루핑을 시키는 부분인데 그냥 제가 0 프레임에 0%를 찍고요. 제가 120 프레임인데 지금 이걸 100% 주면 이제 루핑이 돼요. 이게 한 루핑 사이클이에요. 100%가. 그래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루핑이 안 돼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키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키감도 좀 조절해 주시고요. 타임라인 높이 들어가셔서 디바이더에 여기 리니어로 바꿔주시면 이제 루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노이즈 프리퀀시는 속도예요. 네, 이거 움직이는 속도. 그래서 제가 만약 빠르게 5로 하면 아까보다 좀 빨리 움직이죠? 느리게 하면 네, 계속 좀 느려집니다. 이게 답니다. 조절한 건 별로 별거 없죠. 자, 이제부터 이제 두께를 줄 거예요. 두께. 자, 이거에 두께를 줄 건데 맨 처음에 베벨을 넣을 거예요. 베벨. 자, 베벨을 넣었습니다. 넣고 그러면 이렇게 얘가 베벨을 지금 인식을 했어요. 인식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간격을 좀더 벌릴 거예요. 그래서 베벨을 하나 더 넣을 거예요. 베벨을 하나 더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격이 생겼죠? 네, 간격이 생겼고요. 이제 여기다 두께감을 줄 건데 어떤 걸쓸 거냐면 클로스 서피스를 쓸 거예요. 네, 클로스 서피스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로스 서피스 들어가셔서 서브디비전은 지금 서브디비전이 생겼는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0으로 해주시고 두께를 15cm 줄게요. 자, 이렇게 두께감이 생겼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베벨 같은 거 있죠? 네, 베벨을 좀 조절해 볼 건데 베벨 1번 들어가셔서 여기 옵셋을 뭐 0.5로 하고 서브디비전을 좀 주면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네, 테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여기 이 위에다가 이 네모난 거 위에다가 물건을 뭐 오브젝트를 한번 올려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간단한 오브젝트들 콘 하나 꺼내게요. 콘 꺼내고 그 다음에 뭘 꺼낼까요? 실린더 하나 할까요? 실린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모그라프 클로너에 가셔서, 자, 이거 두 개를 넣습니다. 넣고요. 그 다음에, 클로너에 들어가셔서, 모드를 오브젝트로 바꿔서, 어디다 둘 건지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디바이더로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올려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이거를. 그래서, 트랜스폼 들어가셔서, 여기를 180도 회전을 시키고 P를 90도 세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세워지게 되고요. 살짝 위로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Z를 우리가 두께를 15cm 줬기 때문에 15cm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안에 있잖아요. 네모난 거 가운데. 그래서 보시면 여기 디스트리뷰션을 서피스가 아닌 폴리곤 센터로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올려놓게 됩니다. 좀 줄여주고, 거슬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을 올려놓게 되는데, 지금 이게 물건이, 이 오브젝트가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원하냐면, 이 네모난 거 크기에 맞춰서, 그냥 비슷한 스케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클로너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Enable Scaling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얘가 알아서 만약에 네모나 이 큐브가 작아지면 알아서 작아집니다. 이것만 눌러주면 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네, 이렇게 플러그인 소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수업에서 쓸, 그제 강좌에서 쓸 그런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